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들어볼 텐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경철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우리 시장 괜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남은 시간은 어떻게 좀 대비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우리 증시의 현재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산타랠리가 정말 나올까라는 물음표였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산타랠리에 대한 상승이 점점점 현실화가 되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오늘 현재 시점까지 우리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7,600억 정도를 오늘 하루 동안 순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4조 1000억 이상을 순매수로 이제 접근을 했다라는 것은 미래 시점에 지수 상승에 베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우리 공매도 금지가 6월까지 진행이 되고요. 내년 초에는 금리 인하 일정이 이제 완전한 확신은 아니지만은 가능성이 높아져 나가고 있는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정책들이 나오면 우리 금융시장, 주식시장에서는 정책주도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11월 한 달간 4조 원을 넘게 선물시장에서 순매수에 베팅을 했다라는 것은 미래 시점에 상승에 베팅을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코스피 기준으로는 2,650포인트까지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는 480에서 정정하겠습니다. 840에서 850포인트 구간까지 상승하는지 그리고 그 매물대를 돌파하는지를 연말 연초 계속해서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추가 상승을 염두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말 랠리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저희도 잘 준비해야 되겠고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떤 종목 좀 주목해서 볼까요? 네, 오늘 로봇 관련주들, 인공지능 관련주들, 바이오 관련주들도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네,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종목은 이제 IT 솔루션 관련된 기업입니다. 네. 이름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종목명은 우리 오상 자이엘 종목이 되겠고, 이제 제품의 수명 주기를 관리하고, 우리 그 현대기아차나 이런 쪽에 이제 자동차 부품들 이렇게 제품의 수명 주기들을 관리하고 IT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이 IT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쪽이 이제 로봇, 인공지능 탑재 이런 쪽으로도 지금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이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T 쪽 매출액이 91%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고급 과일의 포장재를 만들고 화장품 쪽으로의 신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쪽으로 매출액이 9% 정도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11월 달 고점 가격을 오늘 장중에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돌파 자리에서 이제 단기 시세가 이제 분출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5,100원 오늘 거래량 들어온 시가 라인을 손절 잡고 5,300에서 5,500원 부근에서는 조정 시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오늘 오상자이엘 종목 화요일 종가 관심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상자이엘까지 저희 마지막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과 전략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